네, 택시 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날벼락 일까요? 소리 잘 들리나요? 사장님, 이거 뒷자리에 안전벨트 달면 되죠? 예. 예. 이게 나도 바뀌어야겠지만 여러분들 지혜도 못 바뀌면 답이 없어요. 서로 바뀌어야 돼요.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 뒷자리도 매야 된다고요? 매겠습니다. 아프리카 운영 원칙을 잘 지키는 철구. 왜 안 돼?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많이 철이 들었죠. 이게 물론 나도 지혜한테 잘한 건 없어요. 맨날 이제 지혜 욕받이 시키고 맨날 이제 지혜한테 나쁜 말하고 나도 잘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혜도 바뀌어야 돼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그래도 한 남자의 여보가 됐으면 그래도 남들만큼 남들 뭐 진짜 뭐 꽃비님이나 뭐 융댕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방송하고 끝났을 때 행복하게 내가 방송 중에 맨날은 아니더라도 도시락 정도는 싸우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이 터질 줄 알았어요. 아, 기사님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와이프한테 좀 빡친 게 있어요. 제 와이프가 21살입니다. 많이 어려서 그런지 철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22살.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21살이건, 22살이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사님 혼자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 방송 중입니다. 철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 예. 뭐 인터넷 같은 거 아, 예.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너무 열받더라고요. 와이프가 어린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일에 피해는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지금 물질적인 피해를 두 개를 동시에 타격을 받았어요. 지금 저도 지금 머리가 오리둥절합니다, 기사님.
여러분 일단 지혜 데리고 바로 성대님한테 갈게요. 기사님 이거 트로트 제목이 뭡니까? 트로트 제목. 아 이거 제목이요? 예. 모르시나요? 예, 이게 듣기만 했지 제목 같은 걸 갖다. 부금이 신나게 좋네요. 상당히 옛날 노래인데도 그냥 듣기가 나쁘지 않죠? 예, 예. 깔끔하고 아. 좋네요. 신도 나고. 배려를 제가 지금 수도 없이 배려를 해왔고 많은 생각도 해왔고 제가 딸내미가 있거든요. 딸내미가 지금 이제 2개월 아니 몇 년 됐냐 딸내미가 2년 됐습니다.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육두문자라 그러죠. 약간 욕 이런 것도 입에 섞어가는 모습이 나중에 우리 애기가 그거를 봤을 때 뭐라 생각을 할까? 아, 그거는 안 돼요. 예. 욕하고 이러는 건 안 돼. 애기들 앞에서 절대 욕 같은 거 예. 하면 안 돼요. 받으실 집 주소도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욕 같은 게 그게 애기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예. 나중에 다 나와요. 예. 많으셨고요. 지금 남부 지방부터는 꿈이 그림이 서서히 올라온다고 하니까 내 중고는 준비당하네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욕하는 거 봤습니까? 요즘 욕 안 하려고 클린 비제가 된 지 언 1년이 다 돼 가는데 무슨 소리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애전 같았으면 막 쌍욕하고 막 그랬겠죠. 하지만 요즘 절구는 선비가 됐어요, 선비. 요즘 내가 욕하는 거 봤어요? 진짜 하루에 딱 뭐 한 6시간 방송하면 딱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예요. 요즘 방송에서 욕이 이게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씨. 여기.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카드 나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기다리시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내가 왔다. 내가 전화 받으라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서 방송은 안 꺼질 거예요. 근데 약 20초간 올라가는 동안에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랭크 걸려가지고 이제 멈출 수가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싸게 싸게 붙들어 매세요. 아시겠습니까? 싸게 싸게 붙들어 매세요. 엘리베이터 동안은 방송은 안 꺼질 거예요. 갑니다. 버퍼. 맞는데?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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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맞아요, 4200이요. 야. 에? 여보세요? 거기 지 아니에요? 네? 4202호요. 103동. 뭐야, 나 103동 맞는데? 아니야, 진짜 백성도 왔는데? 저기, 경민이. 백삼동 막자. 어, 뭐야?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다른 여자였는데? 지휘 목소리 아니었는데? 여기 103동 맞죠? 네. 뭐야? 여러분들 버퍼링 있을 거예요. 버퍼링 있을 거예요.
뭐야? 아, 야. 아, 문 열으라고. 아, 전화? 아, 문 열으라고. 아, 문 열으라고. 아, 문 열어라. 아니, 지금 방금 뭔데? 누구 있는데 안에? 안에 누구 있냐고. 니 왜 이런 사건을 만드는데? 어? 이 지금 뭐 하는데? 팔자 줬네 지금. 남의 방송 다 망쳐놓고 팔자 줬네? 집에 스타 못해가지고 그러고. 니 지금 팔자 좋다고. 니 딱 내 방송 끝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네. 내가 방송 끝나도 그냥 이렇게 앉아있잖아. 신경도 안 쓰고 수고했네 말하는. 이렇게 앉아있지 그러면 뭐 어떻게 앉아있어야 되는데? 예의상 수고했다고. 아니, 오빠 수고했어. 좀 웃기지 좀 마. 너 방송 끝나고 내 들어오면 힘들어서 들어오면 딱 이 자세로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옷 입어 지금. 나 싫어 가는 거. 옷 입어. 안 가. 가야 돼. 안 가. 빨리. 안 가. 오빠 차 어디 있는데? 차 어디 있는데? 왜 택시 타고 왔지? 늦잖아. 아니 차 어디 있냐고. 차 막혔어. 왜? 왜 막혀? 언니 입모양으로 씨발이라 그러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데. 창문 다 열고 다니고 차도 털리고. 가발 옷 입어라. 아 방송 꺼 그러면 될 테니까. 옷 입으라고. 방송 꺼. 집 빨리 가야 된다고. 아 방송 꺼. 내가 왜 꺼야 되는데 지금. 뭐? 네가 잘못해가지고 오늘 정신교육 제대로 한번 당해야 되는데. 알았으니까. 지금 머리가 죽겠구만. 꺼라고. 아씨. 여러분들 일단 강성태님이랑 일단 갈게요. 옷 입어 빨리. 지금 시간 없어. 옷 입으라고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 같아 보이나? 지금 남의 얘 없는데 지금. 나 안 없는데? 이걸로 주장인 척 하려고 웃지 마라. 나 안 없는데? 안 웃었어. 빨리 옷 입어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웃지 마. 니 때문에 내가 주작범으로 몰리게 생겼잖아. 옷 입으라고. 그만 싸게 싸게. 티가 온나 빨리. 아씨. 아 이러고 어떻게 가. 지금 코피 흘려가지고 지금 앞으로 뒤집어. 그냥 코피 흘려서 뒤지지 그랬냐 그냥. 미안한데 너 이런 걸 도움 만들어서 줄게 바라서.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주작 아닌 거 알 거예요. 나를 무슨 주작범으로 만들고 있어. 근데 너가 그렇게 주작을 많이 안 해? 태야 주작, 엄마 주작, 다 주작. 입만 길러 형님들은 아실 거예요. 뭐이씨 이런 주작을 해. 가만히 숫자 방송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재호라 그 사건 오늘 다 파헤치겠습니다. 쟤는 인간의 탈을 쓴 데빌이에요. 악마예요. 분위기 전화 한번 하고 집 구경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연지방이고요. 자, 연지방입니다. 우리 아가방. 우리 연지방이에요. 연지방.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는 이렇고요. 여기는 내 흡연실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서 담배 피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그 다음에 빨리 나와라. 시간 없다. 니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오늘 뭐 이미지? 뭐 이미지? 뭐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나한테 이미지를 바꿔줘서 네 군대 갈 때 방송 못하면 내가 방송하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나한테? 참나 씨. 지가 지 이미지 까는 거 모르고 무조건 남 핑계 지금. 안 그렇습니까, 들? 내가 지의 이미지를 깎아먹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죠. 이 옷 다 갈아입었나? 연다! 너 문자! 너 문자 이거 왜 바꿨는데? 네 문자 왜 바꿨는데, 이거? 원래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 열리는데 어 이거 왜 다 이것도 왜 달아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는데 너 지금 이거 왜 없어졌어 그거 열어봐. 열어봐. 님 죽었다고. 이 어디 숨겼어? 아, 내 속옷 있잖아. 야, 오늘 가서 한번 진실 토론 해보자. 썼어. 뭐야, 진짜 드럽게 나왔다. 여러분들 오늘 강성태님 방송으로 킵니다. 주장인지 아닌지 성태님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나 주장이잖아? 영종 먹고 방송 안 할게요. 이거 확실히 말해봐. 네가 오늘 버린 일에 대해서 내가 주작을 했어? 어? 어? 저 미쳤네. 조재한테 물어봐? 물어보 걔는 오빠랑 한편이겠지. 돈 몇백이나 처먹었는데. 그 정도 돈이면은 진짜 웬만한 진짜 저거 진짜 또라이네. 아이돌 불렀어. 저거 진짜 또라이네.
저 재령 씨 아니네 지금. 제 지금 지 아니네. 여기 안에 이제 악마 들어가 있네. 너 인간을 네가 인간이냐? 아, 진짜 인간의 탈레스는 새끼. 이건 진짜 인간의 탈레스는 악마. 내가 주작을 했다고? 너 이렇게 태세변환하는 게 너 진짜 자연스럽다. 어 고맙다. 내 카드 없어. 여러분들 아 성재님한테 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찾기 좀 해주세요. 지금 4만 명이 보시고 계신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거든요. 성태님이 참지 마세요 졸구님 하면 야 나도 네 바뀌는 모습이 없는 거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작별하자. 오케이 지금은 되는데 왜 굳이 물어보고 하지?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얘 집안 살림 꼬라지 보세요. 자 지금은 그날 그냥 나와봐. 굳이 물어보냐고. 밥그릇도 안 씻어놔가지고 지금 한 게 여기 있죠. 오빠 오기 전에 연지 밥 먹인 거야. 미안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 냉장고 수준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냉동밥 처먹으라 이거예요. 그냥 냉동밥. 야 밥 빼놓고 원래 이렇게 얼려놓는 거야. 원래 뜨뜻한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내가 볼때 야 이거 이거 지금 안 깨지는 거 보세요. 아니, 이거 그냥 냉동만 처먹고 뒤 오기지 아! 마. 밥 해놓고서 따끈하게 먹으라고 나중에 데워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 뭐. 보세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이걸 어떻게 편의점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여기서 봉다리 찾으면 어떡할? 내가 어제 봤거든. 네 만약에 야, 네 이거 해서 어떡할래? 그럼 냄비에다 왜다 뒀는데 여기다 아직 끓여놓고서 내가 지져놓고서는 국물에 밥 말아먹고서 내가 어제 잠결에 나왔는데 네. 야 이거 그냥 간장에다 선탈 성탕 설탕 넣고 끓이면 끝이야. 그러니까 너 저 메추리야 봉다리에 들어오는 거 사왔는 거 안 사왔냐 안 사왔냐? 안 사왔는데 그 지난번에 한 번 사왔지? 네가 이거 지금 메추리 야 이것도 그럼 사왔냐? 야 이것도 야 이거 두부 조림도 사오고 어? 너 지금 냉동 세균 먹고 뒤지라 이거지. 이거 뚜껑 안 닫는 거 보면. 아 내가 방금 밥 먹느라. 너 이게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알아? 아 그럼 급하게 찾아오지 마. 나도 정리는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리얼로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방송 틀고 내가 리얼로 할 건 몰래 찾아와. 그 다음에 여기 냉동실. 그냥 이제 이게 왜? 냉동실 이게 왜? 김치통에다가 냉동실 깔끔하네. 적당해라 근데 보여줄 거면 이것도 보여. 이 적당해라. 이것도 보여주라고. 찌들레 다 닦았어. 이것도 보여줘 빨리. 찌들레 다 닦았다고. 이거 찌들레 다 닦은 거. 니 장난하나 지금. 아 뭐야? 이걸 어떻게 닦어. 니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아니 이건 끓이는 곳이야. 미안한데 그냥 이거 끓이다가 이 매연 이거 야. 날라오는 거 하면 나 그냥 매연 먹고 그냥 죽으라 이거 아니야 야, 지금. 원래 다른 사람들 보면은 여기 기름 떼먹고 이런데 기름 떼먹고 하니 난 다 닦았잖아. 기름 떼 기름대라 그랬니? 아! 니 오늘 죽었다. 여러분들, 강성,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 이런 폭력 쓰는 와이프라,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오늘 정의군 한번 나가자. 자, 여러분들, 강성태님 방송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니 택시 따로따로 가자. 오케이. 따로따로 잡는 거 보여줘. 오케이. 나 그렇다고 바로 딴 데 가서 상관없지? 성태님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철구나. 성태님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 진짜 아 엘리베이터로 따로 가. 너 왼쪽 거 타고 나 오른쪽 거 탈게. 이거 한번 타고 한 번밖에 안 움직여. 이거 타고 다시 내가 올라갈 때 그거 타야 돼. 너 그럼 계단으로 가. 계단으로 이거 내가 왜 움직이는 거야 이제? 계단으로 가라고.